우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 단박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바른미래당 양창호 영등포구청장 예비 후보입니다. CN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창호 바른미래당 영등포구청장 예비 후보입니다. 제가 영등포구청장을 2010년, 2014년 두 번 출마하여 낙선한 경험이 있어 많은 분들이 저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행정 경험으로는 청와대 3급 행정관, 농식품부 장관실 정책보좌관 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기업 경험으로는 마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부사장, 피프라 코리아 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정치 경험으로는 서울시 의원과 10년간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저는 3월 22일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인재영입2호로 영입되어 야권 대표선수 바른미래당의 영등포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어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앞에서 잠시 소개해드렸다시피 저는 2010년, 2014년 영등포구청장을 두 번이나 출마하여 낙선하였습니다. 제가 2010년, 2014년 영등포구청장으로 출마하면서 우리 영등포를 위한 비전을 만들어서 선거 공약으로 국민들께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저의 비전을 실천할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등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우리 영등포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에 대한 비전을 이번에 꼭 한번 실천해 보고 싶어서 다시 영등포구청에 구청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여 단번에 영등포구청장에 당선되었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한표한표 보태주는 그 소중한 의미를 잘 몰랐을 텐데 두번 떨어지고 어려운 길을 걷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손한번 잡아주고 한표 주시는 그 소중한 의미를 가슴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한표한표 소중한 의미를 되살려서 반드시 당선되어서 잘 숨기면서 오시는 그런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등포 구청장은 적어도 두 가지 면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등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등포는 오래된 도시로 많은 수군가재를 안고 있습니다. 그 수군가재를 잘 이해하고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골목골목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수군가재의 원인과 원인을 잘 분석해서 올바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등포구의 예산은 4,50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와대 행정관, 농식품부 장관, 정책보좌관, 서울시의원, 국회 보좌관 등을 경험하면서 영등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끌고 올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영등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필요한데 저는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 구청장 선거를 두번 경험했습니다. 영등포 구청장 두번 경험하면서 우리 영등포의 구석구석의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그 해결할 대안을 잘 준비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영등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루트의 해결 방안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의 일을 통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이 어떻게 우리 영등포구에 내려올 수 있는지를 알고 있고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을 통해서 서울시 예산이 우리 영등포에 어떻게 예산 지원되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이용해서 우리 영등포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영등포의 지역 현안을 지난 4월 9일 영등포구청장 출마 선언을 통해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여기가 영등포다라고 하는 좋은 도시 영등포, 자랑스러운 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등포역 중심 역세권과 여의도의 도심을 살려내야 합니다. 영등포역 중심 역세권은 KTX 정차를 현행 무늬만 KTX 두 핀에서 여섯 핀으로 확대하고 걷기 편한 인도를 정비하여 영등포역이 많은 사람이 다니기 편한 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의도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의도를 재건축시켜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이 영등포다라고 하는 슬로건 하에
우리 사회 약자들이 우리 영등포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착한 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워킹맘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등포형 어린이집을 만들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확실히 하고 아이들의 통학로의 가로수 수정을 개선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관내 지식산업센터의 기업 유치를 관내 청년 고용 시에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고 관내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편안한 영등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낙선을 해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두 분의 낙선을 통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경험하였습니다. 이번에 한번 선택해 주시면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 잘 성기는 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려 왜 제가 세 번씩이나 영등포 구청에 도전하는지 4년 후에 달라진 결과라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양창호에게 우리 영등포와 우리 행복에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